6장 4절에서는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메소드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리고 리턴 문이 뭔지,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메소드 오버로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메소드 선언부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메소드의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리고 리턴 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메소드를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오버로딩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단어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메소드를 선언하고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자, 먼저 메소드 선언부, 자, 다른 말로 메소드 시그너처라고도 합니다. 자, 메소드 선언부에는 리턴 타입,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매개변수 선언, 자, 이런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메소드 실행 블록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지금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 리턴 타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중괄로 앞까지, 요까지가 메소드의 선언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메소드의 시그너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리턴 타입, 이거는 뭐냐면 메소드가 실행하고 나서 그 결과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메소드 이름은 나중에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할 이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갈로가 오는데 이 갈로 안에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주어지는 매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이제 여기다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가 나오는데, 자, 이 중괄호는 메소드 실행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메소드가 호출되면은 이제 여기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먼저 리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턴 타입은 메소드를 실행한 후에 결과값의 타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메소드를 선언할 때 그 메소드가 어떤 결과값이 있다면 반드시 리턴 타입을 언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메소드가 그 실행을 하고 나서 결과가 없다면 void라고 하는 키워드를 리턴 타입에 이제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소드의 리턴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리턴 타입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리턴 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 그 경우가 언젠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자계산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파워 온, 전원을 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전원을 켠다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어떤 결과값은 없어요. 이 결과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한테 뭔가 돌아오는 값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전자계산기에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전자계산기가 전원이 켜지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파워 온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만약에 전자계산기에 있다면 이런 메소드를 선언을 할 때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 타입으로 void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이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이 계산기에 나눗셈 기능을 이제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divid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계산기는 두 수를 나누어서 그 결과를 다시 내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divide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있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한테 줄 것이냐? 그 결과 타입이 뭐냐? 뭐 정수냐? 또는 실수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divide의 결과 타입을 나중에 return 타입으로 해서 이 divide를 이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은 power on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전원을 켜라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return 값이 없기 때문에 return 타입에 그냥 void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메소드를 만들면 되고 지금 divid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일단 두 수를 받아서 나눗셈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호출함 쪽으로 줘야 되니까 이 divide에 대한 결과 타입을 반드시 이렇게 앞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divide의 결과는 더블 값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divide가 실행하기 위한 이제 값, 그래서 외부에서 받아야 될 값을 이와 같이 매개 변수로 선언해서 받도록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return 타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선언할 때 결과값이 없으면 void로 결과값이 있다면 그 결과값의 타입을 이렇게 앞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언된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 그래서 void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과 여기에 어떤 결과 타입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powerOn은 결과 타입이 없기 때문에 즉 void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와 같이 호출을 하면 되지만 divide 같은 경우에는 이 divide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받을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이렇게 결과값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divide가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값이 더블 값이기 때문에 이 더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int 타입으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이 divide가 만들어내는 결과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compile error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메소드의 그 return 타입을 보고 자, 내가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 내가 실행 결과로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 앞에 return 타입을 보고 변수를 선언하고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메소드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하면은 안 되고 그 달러와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메소드 이름은 그 기능 중심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관례적으로 소문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을 하지 않고 소문자로 시작을 하니까 이제 여기에 좀 따라주면 좋겠죠. 자, 서로 다른 단어가 혼합된 이름일 경우 뒤이어 오는 단어의 첫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run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 이름은 단일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자를 소문자로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start engine 자, 이거는 start라는 단어와 engine이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됐죠. 그래서 시작은 소문자로 하고 다른 단어가 붙으면 그 단어 첫자를 대문자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 부분을 볼게요. 자 메소드를 선언을 할 때 그 메소드 선언부의 그 칼로 사이에 매개 변수들이 이제 선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들 매개 변수의 목적은 메소드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받아 저장할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divid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선언할 때왜이 갈로에 두 개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선언했느냐? 그 이유는 이 divide가 실행하려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두 개의 데이터는 외부에서 받아서 이 divide가 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입이 int 타입이라면 외부에서 이제 정수 값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더블이라 그러면은 외부에서 실수 값을 이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divid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외부에서 받아서 나눗셈을 하고 그 결과는 더블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divid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제 사용할 때, 즉 호출할 때 이와 같이 10과 이제 20을 주고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10은 x에 저장이 되고, 자, 이 20은 y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divide의 이 중괄호 안에서 이 x와 y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나눗셈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더블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호출 코드를 볼게요. 바이트 타입 변수 b1을 선언하고, 자, 10을 저장했네요. 그 다음에 바이트 타입 변수 b2를 선언하고 또 20을 저장했네요. 자, 이 바이트 타입의 그 변수를 divide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이와 같이 매개값으로 이제 제공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 divide는 int 타입의 어떤 값을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byte 타입의 값을 이렇게 주면, 이 byte 타입의 값이 int 타입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타입 변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자, 2장에서 설명을 드렸나요? 그래서, int 변수 x에, 자, 이와 같이 바이트 타입 변수가 올수 있다. 그래서 바이트 타입이 작은 범위, 그리고 인트가 큰 범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동 타입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인트 타입으로 변환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바이트 타입이 왔고, 자, 이 값이 인트 타입에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자동 타입 변환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10.5는 실수죠? 그래서 실수를, 자, int 타입 매개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divide가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가진다면, 이렇게 매개 값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매개 값을 주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섹션 4의 exam01로 주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calculator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에는 구성 요소가 필드,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메소드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메소드에 중점을 두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ower 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power on은 실행 결과가 없는 메소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자 void를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실행할 때 외부로부터 받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주고 자 이렇게 중괄호를 붙여줍니다.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해주고 전원을
켭니다.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new, 자, 클래스, calculator, example. 자, 이렇게 주고,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calculator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calculator 타입의 변수 myCalc를 선언하고, 자, new 연산자로 calculator 생성자를 호출시켜 줍니다. calculator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에는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호출. 자, 여기서 우리가 power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을 했는데요. 자, return 타입이 void죠. 그리고 매개값이 없으니까, 자, 그냥 powerOn 이제 호출하면 되는데,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일단 객체로 접근을 해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yCalc가 참조하는 객체로 가서, 즉 객체가 가지고 있는 powerO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자, 이렇게 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컴파일 에러가 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calculator에 제가 이거를 선언하고 나서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야만이 컴파일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이 전원을 켭니다.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alculator에서 다른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보죠. 자, plus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을 하는데, 자, 이 plus라는 메소드는 두 수를 더하기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결과값으로 제공을 하는 메소드인데, 자, 결과값의 타입을 제가 int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수를 외부에서 받아서 더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외부에서 값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매개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nt x, 자, 하나를 받았고, 자, int y 또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받은 이 두 개의 변수의 값을 가지고 이제 덧셈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자, int result,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자, x의 변수의 값 더하기 y의 변수의 값을, 자, 해서 이렇게 result를 구한 다음에, 이 result가 이 플러스의 결과값이다라는 뜻에서, 자, 여기에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result라고, 자, 변수를 이제 붙여줍니다. 이 return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어떤 메소드가 그 실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값을 얻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이제 호출한 쪽으로 돌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했다면, 그 전자계산기는 이 플러스를 실행하고 그 결과값을 사람한테 돌려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때 바로 이 result가 플러스의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이 result의 타입이 int니까, 그래서 이렇게 int로 return 타입을 작성을 해준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여러분이 자, 실행 클래스에서 자, 플러스 메소드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myCalc 변수를 통해서 일단 객체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점을 찍고, 자, 플러스, 자,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는 두 개의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x 값과 y 값을 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5하고 자 6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는 실행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값을 우리한테 줍니다. 즉 결과값을 리턴해서 우리한테 주는데 이제 그 값을 이제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데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인트. 자 여기서 우리가 인트로 이렇게 리턴 타입을 정했기 때문에 이 플러스는 인트 타입으로 먼저 결과값을 주니까 자 우리는 인트 리절트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이 플러스가 리턴해주는 즉 이 플러스의 결과값을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고 자 result 1의 값은 result 1이다.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11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다시 캘큘레이터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divid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divide라는 메소드도 역시 외부에서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나누셈을 한 뒤에 그 결과값으로 더블값을 리턴하도록 즉 더블값을 결과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소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divide 앞에 리턴 타입으로는 자, 더블 타입을 넣어주고요. 자, 외부에서 두 개의 값을 받아야 되니까, 역시, int x, 또 int y.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외부에서 값을 받을 때, 여러분이 정수 두 개를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수를 받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더블로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외부에서 값을 받을 때 정수만 받겠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divide 메소드 안에서 자, 이 두 개를 나누셈을 해서 자, 결과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더블 자, result는 여러분이 이제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가 정수가 나오니까 자 우리가 더블 타입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자 이 정수를 실수로 바꾸어서 나누셈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으로 x를 더블로 바꾸고 자 역시 y도 강제 타입 변환해서 자 더블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바꿔도 되는데 두 개를 다 바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divide가 x와y를 나누어서 결과값을 만들었으니까 이 divide는 이게 최종값이야 라는 뜻에서 자, return 자, result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device의 최종 결과값은 result가 되고 그래서 이 리절트가 더블 타입이니까 리턴 타입이 더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이제 실행 클래스로 가서 자, divid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 건데 역시 myCalc라고 하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myCalc.divide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자, 값을 두 개를 우리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이번에는, 자, 바이트 타입 변수 x를 선언하고, 자, 10을,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타입 변수 y를 선언하고 4를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와 y를 자, 여기에 대입을 했죠. 자, 그러면 원래 divide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매개 타입이 int 타입인데 지금 여기서는 바이트 타입이 자, 이렇게 매개 값으로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바이트 타입이 자, int 타입으로 바뀌어서 이제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int 타입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고 자, 이 divide는 이제 return 값, 즉 결과 값이 있으니까 자,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double result2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왜 더블이냐? 자, divide 메소드가 return 타입이 더블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블로 이렇게 받았고, 자, 이거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2로 바꾸면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2.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캘큘레이터로 가서 파워 오프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 오프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리턴 값은 즉 결과 값은 없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받아야 될 값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파워 온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끕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다시 자, 실행 클래스로 가서 자, 끝에 자, mycalc.powerOff 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캘큘레이터에서 이렇게 선언된 메소드는 객체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객체를 먼저 만들고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로 접근한 다음에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